영상 신청할 절증이는 없으시고요. 네. 최후 변론 하시겠습니까? 네,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. 원고 측 변론 하시죠. 네, 최후 변론. 방청객이 갑자기 최후 변론을. 존경하는 재판장님, 일단 이 사건을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명예훼손이라는 거. 오줌을 쌌느냐 안 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은 이건 진정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정 변호사님! 네, 재판장님 설명하세요. 노래나네. 이 오줌 싸기라는 별명 하나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또 통상 손해에 대해서 특별 손해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. 설마 우리 도와주는 겁니까? 한번 우리 도와주는 거예요. 죄송해요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. 알았어요. 알았어. 다 하고 네. 이쪽으로 나가세요.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명예 좀 청구하는 바입니다. 맨 처음에 나갔어요. 저희 정준하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네. 이 방송에서 모든 사람의 앞에서 김 씨가 오줌 싸인 것처럼 이미지를 훼손해서 그렇지. 지금 많은 CF가 없어졌고 또 앞으로 들어올 CF를 못하게 됐습니다.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. 여기 보세요. 왜 머리가 없으냐고.